진짜팝의 서울 언더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랑의 너의 리듬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제가 떨리는데요, 지금. 어떨까요? 사람의 에너지가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 제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처음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 무렵에는 뭐랄까 다양성,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들이 지금보다도 굉장히 낯선 말들이었는데 아 나랑 너랑 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또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느끼면서 또 그 무렵에 많은 여성들은 또 자기 검열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이게 막 불편해. 아니고 싶어. 이게 중요한가? 그냥 나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으로 그 무렵에 여성으로서의 제 삶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고 뭐 레주파 녹음도 따라다니고 퀴어 문화 축제도 가고 시위 현장이나 여성 영화제 이런 곳에 많이 참여하면서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여성 영화제 디프리 파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촌의 어느 술집에서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몇 마디 말들을 막 술자리에서 들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품다가 또 그 무렵에 또 언니 네트워크라는 여성주의 사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저는 그곳을 책으로 접했는데 그곳에서 출판한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또 그 책에 오늘 이 초대 손님의 성함이 이름이 있어서 아, 이 언니는 진짜 찐이다. 찐으로 멋진 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여성주의 관련 교양 강좌를 들으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또 오늘 와주신 언니께서 흔쾌히 그러면은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설레면서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도 또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패미의 상징인이자 저의 여성주의 슈퍼스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언니, 무조건 따르고 싶은 언니, 언니라고 마음껏 부르고 싶은 멋진 언니, 살아있는 전설 권기면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면 형님 반갑습니다. 먼저 진저팝의 서울 언더그라운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또 슈퍼스타지만 아직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기면 형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반겨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라고 하는 뭐 직함이라고 하면 제일 그걸 좋아하고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과 젠더 연습이라고 하는 과목 가르치고 있고 얼마 전에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낸 저자가 되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듣는데 막 설레가지고. 제가 틈틈이 이제 막 책들 보다가 언니 이름 발견하면은 공저하신 책을 사면서 마음으로 제가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단독으로 집필하신 책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먼저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책을 집필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뭐 제가 20살 정도부터 이제 여성주의 활동 시작하면서 당시에 90년대부터는 그 페미니즘 필자에 대한 좀 갈증들이 이제 막 시작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썼던 글들이 쭉 있는데 그 글들이 원고로 이렇게 꽤 뭉치로 모아지고 있었지만 이게 책으로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느 날 이것을 지금 내지 않으면 책으로 앞으로 못 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을 좀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절망을 하고 있어서 그 한국 사회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옛날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목격자이자 이제 이 사회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언니로서 약간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저도 그 되게 재밌게,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성인이 되면서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게 된 것도 페미니즘이라는 걸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섹시하게도 베티 도슨의 책, 내 방의 아마존을 키워라를 보면서 처음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건기면 형님이 처음 페미니즘을 인지한 순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딱 이름에 걸려가지고 그 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이게 저한테 딱 어떤 페미니즘 도서의 첫 번째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멋있었어요. 여성 망명정부라니, 일단 이 말만으로도 여성 진짜 뒤에 멋있네요. 네, 네. 사람들이 막 감수성, 뭐 감정 뭐 이런 식의 좀 사적인 것이거나 좀 어떤 소프트한 것들을 기대하는데 이렇게 망명정부라고 하니 일단 되게 스케일이 다른 언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문구 자체가 너무 매혹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뭐 조선혁명노동당 뭐 이런 데서 여성혁명노동당 이런 식의 한국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이 썼던 말도 되게 크고 멋있고 세계를 바꾸고 막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여기에 여성들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구나, 이미 서사들이 있구나, 거기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식의 서사를 쓰고 있구나, 좀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시작부터 되게 같아요. 멋있네요. 네. 저도 그 책을 한번 사 봐야겠습니다. 네. 읽는 것도 사놓고, 네,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네. 여성주의 활동가로 되게 오랜 세월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예민함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어떤 여성주의 활동가로 사는 삶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활동가로 살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선택해 봤는데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언니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서 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당시에 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뭐 담론들을 좀 만들어 가자, 여성 문화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5, 6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성 단체 중에서 제가 반성폭력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단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한 3년 정도 상근 활동을 하고, 뭐 한국 여성재단에 가서 이 한국의 여성 운동계의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을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관련된 걸 만들거나 단체에 가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할수 있게 됐는데요. 이 강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언제나 그 시절에 20대 초반 딱 대학교 예, 막 들어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페미니즘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예민함에 대한 걸 듣지 않으면 강의가 살아있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친구들한테 배워가면서 이 예민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요즘 이제 뭔가 진짜 요즘 20살 아이들은 그 여성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좀 좁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기도 했거든요. 그 여성주의 망명정부 뭐 이런 네. 이름이나 예전에 언니들 보면은 언니 활동도 그렇고 되게 터프하고 뭔가 더 스케일을 넓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뭔가 약간 미시적인 변화들에 좀 저는 더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거시적인 변화들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놀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거 되게 재밌다고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언니의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에 그 활동들이 되게 궁금한데요. 그 무렵의 활동 에피소드, 혹시 그 시기에 언니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러니까 그 지금이 뭐 미시적이고 그 전에 거시적이었다기보다는 그때는 정말로 여성들에게 제약이 정말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그런 걸 해라고 하는 식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뭘 못해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걸려져 있는 제약을 뚫고 나가는 식의 이제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남자애들만 화염병을 던질 수 있어라고 하면 여학생은 화염병을 못 던지고 뒤에서 돌을 날려라고 하는 운동권 문화에서 여자들은 또 화염병 던지고 싶어 이렇게 되게 직물적인 어떤 식의 얘기를 했더니, 너희들은
잘못 던져가지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화염병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훈련을 하지 뭐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학교에 운동장을 빌려서 여학생 화염병 던지기 대회 이런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다. 화염병 던지기 대회라고 하는 거 한다니까 너무 학교가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그걸 니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해서 진짜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바로 성평등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더니 이 불법 시위의 용품들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시위 용품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쨌든 평등 문화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우겼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약간 할말 대응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당시에 이제 활동들 중에서 그 월경 페스티벌 같은 거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월경 페스티벌 2회 사회를 봤는데 여자들이 예를 들면 월경 생리대를 계속 검정 봉투에 막 학교에서도 막 꽁꽁 싸매서 주고 그리고 막 여자들이 이 매점 가가지고 남자애들이 있는 데서 생리대 주세요 이걸 말 못한다는 이유로 막 여학생회에서 되게 주요 투쟁 중에 하나가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달라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리대 자판기 설치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동한다는 게 너무 제한적인 운동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월경 페스티벌 해서 이렇게 몇천 명씩 모아지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획들을 당시 활동하는 친구들이 했고 그때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건그 이때 운동장 대운동장 있었던 시절이에요. 5천 명쯤 왔는데 그 당시 월경 페스티벌에 진짜 막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왔는데 5천 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페미니즘이 약간 흥했던 얘기죠. 그리고 5천 명 중에 사람들한테 여기다 생리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이걸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정말 5분의 1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1,000명이 지금 생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는데 그게 되게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풍경을 좀 바꿔보는 거,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되게 제약을 한번 확 넘어가 보는 거 이런 게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정엽 작가님이 만드신 되게 커다란 보지 형상을 한 되게 아름다운 비단 같은 걸로 만든 솜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딱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보진지 몰라. 근데 이게 한 8개쯤 되는 커다란 조형물이었는데 이걸 학교별로 다 다니면서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너 이게 뭐냐? 이건 뭐 정정엽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줄 아는데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뭐 여성의 보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근데 이게 엄청 아름답고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펭수보다 훨씬 큰이 정도 크기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뭐 그런 다른 경험들을 해보게 만드는 이런 걸좀 재밌게 했던 것 듣기만 해도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저는 그 얘기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월경이라는 말이 불순해서 생리라는 표현으로 순화시켰는데, 이제는 뭐 생리라는 말도 불순하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뭐 위생,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자. 생리대를 왜 생리대라고 못하고, 월경을 왜 월경이라고 못하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렇게 1,000명이나 아, 그 그렇죠. 자리에 온 사람 생리라는데. 근데 그 요즘 다시 페미니즘이 다시 재부상하면서 생리컵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되게 반가웠어요. 아, 근데 네네. 그때도 처음으로 이제 생리컵 같은 걸 시도해보고 해면 같은 걸로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구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네네. 너무 일부 페미니스트들만 공유하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생리컵 관심 가지고 있고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의 페미니즘이 굉장한 성취를 한것 같다는 생각이 네, 저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네. 생각해요. 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저는 책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활동하셨던 얘기가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네. 경김현영님께서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요. 엄마 얘기 한번 나오고 아빠 얘기 한번 나오는데 엄마 얘기는 제가 권기면영이라고 하는 부모도 함께 쓰기에 권이 네. 외할머니 성이고 이거를 원래는 안 쓰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켜서 쓰게 됐다는 얘기를 김현영이 될 네네 제가 뻔했다고. 김기면영이기 때문에 안 쓴다라고 너는 왜 페미니스트라면서 부모도 함께 쓰라 안 해라고 엄마가 물어보셨고 저는 나는 김기면영이라 사람들이 김기면영이라고 쓰면 탈자 오자가 난줄 알고 자꾸 하나를 빼.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럼 내 엄마 성을 써라라고 얘기해서
엄마가 시켜서 오사 함께 쓰기로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어머니도 호주제 폐지에 관심이 아 그것 엄마가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 페미니스트라면서 왜 넌 안 해라고 하는 게 저 컸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 얘기를 이제 책에다가 딱 이렇게 실어 놓으니까 엄마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어.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단톡방 사건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아버지는 또 그거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되게 곤란해졌지만 아버지 되돌아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책을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고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그 되면서 책을 단톡방에 네. 계신 분들께 네. 선물하셨군요. 네. 그때 그래도 왠지 좀 뭔가 귀엽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네. 저도 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좀 네.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면 권기명의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책을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는데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고마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고마운 것도 있지만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생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크게 시비 거는 일 없이 그냥 약간 무서워하지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좀 어떤 것들이 넘어가지거나 아니면 뭐 약간 제 앞에서는 좀 클린한 상태가 유지된다거나 이런 게 저는 근데 그게 언니의 매력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여자로서 어떤 여성주의 관련된 발화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을 때 그 되게 뭐랄까 비아냥거린다거나 뭔가 약간 까내리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그 무언가 네가 여자로서 여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뭔가 뭐 어떻다라고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들의 그 막 그런 분위기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 뭐랄까 언니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 전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언니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해요. 뭔가 맞아요. 그건 어쩜 뭐 제 매력이면 정말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뭐 너희들한테 받아내고 싶거나 아니면 설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맞아 이런 심정으로들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맞아 까라 이런 식의 심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신감 같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저는 남자 완전 위기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보다 좀 못 가라는 문제가 같다고 하면 바로 사실은 태도를 바꿔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은 눈앞에서 보여지는 게 약간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재밌었죠. 네.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한데 이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지칠 때가 있으시다면 언제일지. 지칠 때는 똑같은 얘기를 되게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이 질문에 계속 답하게 만들면서 저는 상황을 지체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라. 그 질문으로 네가 알고 싶은 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막 뭐 구박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땐 그게 굉장히 지칠 때가 있어요. 좀 어쩜 이렇게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냐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는 순간은 좀 가끔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언니를 지치지 않게 응원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 속이 그렇죠. 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타깝네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되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운동과 연구를 저는 그 2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변화들이 많았잖아요. 그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선적으로 쭉 변했던 것 같지는 않고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을 보면 90년대 후반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규범이 좀 흐트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활동을 해도 사람들 큰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꿍짝꿍짝 재밌게 모여서 했을 때 새로운 게 생겨나기도 했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으쌰으쌰했던 순간이 90년대 영패미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조금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언니네를 하면서 2004년, 2005년쯤 되니까 인터넷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상업자본 막 들어오게 되고, 막 그런 엄청난 광고가 막 시작되게 되고, 또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언니 네트워크에서 자기만의 방 같은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지금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처음 했던 거 인샘이에요. 그 사실 우리가 먼저 했는데 자본이 없어서 밀린 거이긴 한데, 자본의 어떤 규모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어떤 작업들을 했던 웹진이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이 웹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 정말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여성주의 목소리가 되게 들리기가 어려운 식으로 구조적으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여성주의 저널 같은 일다도 나오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이버 뉴스 블로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재편되고, 어느 순간 네이버 뉴스에서 일다가 계약을 안 하니까 일다가 노출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점령하게 되면서 이 목소리가 약간 침체되거나 혹은 너무 이제 안 들리게 되는 식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2000년대 중반에 좀부터 겪기 시작하면, 조금씩 겪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후반쯤 되니까 이때부터는 여성 혐오 문화가 진짜 확 올라온다는 느낌이 맞아요. 그때 들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또 들었냐면, 그러니까 소녀시대가 2007년도에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걸그룹과 함께 성장했던 시기인 거예요. 이런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걸그룹과 함께 성장한 시대는 아니죠. 그럼 이 친구들이 갖게 되는, 예를 들면 외모에 대한 강박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압력이 저희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2015년도부터 부흥했던 또 페미니즘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또 중고등학교를 페미니즘 관계 보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 세대들이 이렇게 약간 직선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페미니즘과 혹은 여성에 대한 삶을 이제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진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한다면, 호주제가 폐지됐고 2090년대 말에 여성폭력 관련된 3대 입법이 됐고, 그러니까 가정폭력방지법 만들어지고, 뭐 성폭력특별법 만들어지고, 2002년도에 성매매방지법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 호주제 폐지되고, 이렇게 쭉 달려왔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뚝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태죄가 폐지되고, 네, 네, 그리고 미투 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들 또좀 약간 실감하는 게 있고, 제가 그 생존자 말하기 대회라고 하는 걸 1회를 준비했었는데,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1회 준비할 때 말할 사람 찾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018년도에 미투에서는 말할 사람 찾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뭐 다들 말하겠다고 난리였던 상태, 이런 게 정말 큰 변화 같은 거죠. 이건 사실 뒷질문이긴 했는데. 앞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방향성? 혹시 예측하시거나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 저는 물론 그 움직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피해자의 뭔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정말 더 강인하고 세고 큰, 스케일이 큰 변화들이 있으면 앞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혹시 어떻게 예측하시고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실은 페미니즘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평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해방에 대한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은 누구랑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행복하거나 아니면 큰 변화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진전의 부분이라면, 해방은 인간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는 그 경험이거든요. 저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보는 세대를 살게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말 페미니즘이 여성들한테 안겨줄 수 있는, 혹은 우리 모두에게 안겨줄 수 있는 엄청난 상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사실 소녀시대를 보고 자란 그뚝 끊겼을 때의 세대거든요. 그래서 되게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는 제 머릿속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또 지금은 이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또 자라난 세대들이 또 20살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페미니즘의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조금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일단 세대 차이를 확실하게 느꼈던 건 어떤 그 자기를 이제 페미니스트, 매갈 이후의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저를 시조새라고 불러서 저기요, 막, 저기, 뭐, 화석에 묻어놓지 그래, 막 이런 식의 인식이 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아, 매갈 원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그때 시작했다고 정말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대 차이를 느낄 때도 있고, SNS 정말 중요하구나, 이 세대들에게. 공부를 한다는 걸 SNS를 읽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네, 그런 것 우리 같아요. 시대에는 어쨌든 책을 보고 같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읽었는지를 확인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공부였다면, 이제는 뭐그 플로우를 따라가서 쭉 한번 보는 거,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각이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채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지식을 얻는 채널에서의 큐레이션 같은 역할들 하는 유튜버들이라든지, 네. 뭐 인플루언서들이 전달해주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이거에 답변을 너무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아서 다른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더 나와주시면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가장 좋았던 어떤 슬로건 같은 슬로건.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그거는 오드리 로드.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언제나 유효하고, 그리고 마음을 뛰게 하고, 용기를 주고. 저도 갑자기 뜨거워지네요, 그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의 여성주의 슈퍼스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언니의 인생에 롤모델이자 슈퍼스타가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서. 저의 지금 롤모델이자 슈퍼스타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페미니스트는 자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와,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좋아하는 페미니스트로 얘기할 수 있는 세대는 어떤 우리한테 미래를 보여주게 되는 걸까? 이런 좀 기대가 돼서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지점이 있는데, 여성으로 살면서 성공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게 과연 어디까지의 성공이 과연 옳은 성공일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피부로 와닿으면서 저를 충돌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공이 옳은 성공일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죠. 사실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였던 카렌 후나이가 여성들이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성으로 억압된 부분이다. 권력과 성공에 대한 것은 여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결정적 순간에 성공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좀 동의가 됐던 게, 저거 사실 저를 앞세워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민망해서, 공전은 많이 하는데, 공전 21건이나 했어요. 근데 단독을 잘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거나 조금 한 발짝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뒤로 끌리는 것 같은 기분은 저는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옳은 성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얼마 전에 학생들하고 같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특권 걷기 워크숍이라고 하는 걸 해요. 한 20,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직업과 나이와 성별과 조건을 다 다르게 주고 뽑아서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남자. 이걸 얘기하는데, 맨 앞에 이제 20칸을 아무런 제약 없이 걸었던 사람이고, 맨 뒤에는 뭐 휠체어를 탄
뭐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이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성공한 사업가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는 다섯 칸 정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외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외롭다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만난다면 저는 그건 되게 허기진 성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허기진 성공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은 성공이고 늘 앞만 보는 성공이라고 하면 옆에 아무도 없게 될 거거든요. 그게 정말 성공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옆에 아무도 없을 때그 기분이 되게 시야가 쫙 펼쳐지면서 그 쾌감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여기서 난 혼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들으면서는 이 감각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성공의 한 모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시를 낭송을 부탁드리고, 또 좋아하는 곡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영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제가 현영님 시가 끝나면 소개를 따로 해드리고, 오늘 앨리스 워커의 시를 선정해 주셨는데, 혹시 이 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가 1995년도에 앨리스 워커가 스펠만 대학이라고 하는데 졸업생 축사로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떠나는 여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었던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시절에 당신들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것을 빨아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스라이팅이거나 데이트 폭력. 그런 식의 친밀한 관계 안에 당신들을 묶어두고 싶어 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시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읽어요. 그 얘기를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권기민영 언니의 목소리로 언니가 선정해주신 시를 읽으면서 오늘 코너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시를 선정해주셨을 때 그냥 저는 이 시를 알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와, 이 시를 언니랑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너무 멋진 시를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를 왜 선정하셨는지 얘기를 또 들으니까 되게 의미가 남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권기면영님의 목소리로 앨리스 워커의 절대 당신 마음을 주지 말아요.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당신 마음을 주지 말아요.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절대 당신 마음을 주지 말아요.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마음고기가 맛있지만 귀하지는 않다는 사람. 육즙을 방울방울 빨아먹고 피로 물든 턱을 들어 신처럼 씩 웃는 사람. 절대 당신 마음을 주지 말아요. 마음의 고깃국물을 탐하는 자에게 당신의 푹 고아지고 지나치게 간이 뺀 마음은 단먹 키우고 그는 빵을 당신 슬픔에 적셔 마치 풍선껌처럼 입안 이쪽 저쪽으로 왕복하며 씹을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버린 걸 알게 되면 이런 일을 당신은 꼭 해야 합니다. 당신 마음을 재빨리 냉동시키세요. 다음번에 그가 당신의 가슴을 검사할 때 당신 가슴이 차갑고 단단하여 맛이 없다는 걸 알도록 입맞춤을 삼가세요. 복수로 그가 당신의 영혼의 불꽃을 축축하게 하지 않도록 이제 아프리카로 항해하세요. 신성한 여성들이 해안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곳, 신과 노래로 마음을 되찾는 예술을 오랫동안 실천해 오고 있는 그곳으로.